어이, 담팀장,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결과물을. 창정전투. 허율 배신으로 관도에서 크게 패배한 원소였으나 풍요로운 하부게임으로 금세 병력을 재건하여 다시 초조와 창정에 맞선다. 막판 어려워요? 관도의 새긴 조조는 장압과 고람을 포로로 잡았다. 장압 그리고 고람, 그대들의 훌륭한 무용에 이 조조는 대단히 감동했소. 안됩니다. 안됩니다! 아, 배신하지 마요. 아, 하지 마요. 자, 이번 패배 책임을 선봉이었던 기공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뭐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곽도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소? 전풍 저수에 대한 원소의 조치를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명성을 떨치죠. 아, 너는 왜 갑자기? 너는 항복하라고 안 했는데? 지금 개첩인 줄 알아. 고람만 참수할 순 없잖아요. 할 수도 있지. 군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름은 저수라고 합니다. 근신하라고 명이 내려진 것 같은데 원수와 같이 돌아가지 않은 건가? 저택에 있다가 잡혔어요. 어? 너네 왜 거기서 있냐? 아씨, 침울해. 그래, 나의 힘이 되지 않겠어? 이래서 일러스트가 이렇구나. 어라? 이런 얼굴이구나. 그래서 싸우기 전에 천문을 점치고 있노라니. 허도의 상공에 유난히 빛나는 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조님의 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황제의 별. 조조님이야말로 천하를 다스릴 만한 분이겠지요. 근데 조조는 황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원소님의 별은 그 빛을 잃어가고 곧 없어질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수여, 그렇다면 더욱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조조님. 원소님의 별 옆에서 빛나는 저의 별도 또 그 명을 다하려 하고 있습니다. 별충이구만, 이거 별충. 천문충. 메타고 출신인가? 천문분데? 그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장합, 좀 민망하게 됐죠? 자기는 항복했는데 저수는 갑자기 난 죽겠다고니까. 너의 별은 한층 더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너는 조조님을 모셔라. 그러면 너의 별은 더욱더 빛날 것이다. 근데 고람의 별은 얘기 안 해주고 있어요. 저수님. 갑자기 여기서 눈치 없게 고람이, 저는요? 제 별은요? 막 이러면 그 점쟁이한테 그 전보듯이, 저는요? 기공의 그 높은 지력을 헛되이 끝마칠 생각이십니까? 순옥님이시지요? 조남은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기공에게는 왕좌지제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수님. 천명을 따라 원수님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만약 조준님을 따라 목숨을 연장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과 어긋난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천벌이 있나요? 명줄 끊기는 것보다 더 큰 천벌이 있어? 어서 저의 목을 베십시오. 알겠어.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 3대 멸족.
저수 그대의 가족은 내가 보살피겠어. 감사합니다, 저주님. 저수 아들이 저곡이죠. 무엇입니까, 조주님? 원소를 따라 도망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오? 본진에 남아있었으니 충분히 도망칠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주군께서 제게 내린 마지막 명령은 근신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탈출하라는 명령은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 답답하다 진짜. 답답해. 그냥 낮잠 잔 거 아니야? 고라 떨어진 거 같은데? 특수 생활에 적응돼가지고 밤낮 바뀌어가지고 낮에 자다가 잡힌 거 같은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 주공이 뭐 하나하나 떠먹여줘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특수생활 오래 했어 보니까. 낮에 자고 밤에 행동하는 스타일이야 이제. 일자리 끊기고 그런가. 근데 이제 붙잡혀가지고 좀 약간 머쓱하니까, 자다가 잡히니까 머쓱하니까 그냥 주공이 저에게 근신하라는 명령을 내렸지 탈출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랄 하면서 죽는 거지 뭐. 가네요. 저수가 갔네요. 별타탐. 이제 끝이에요. 원래는 짧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것만 하면 끝나서. 우리 군이 그렇게 큰 대군이 패배했다니. 아버지,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양으로 가시죠. 전풍이 한 마리 올랐소. 그의 말을 따랐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주공, 전풍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요. 자기의 말을 안 들어서 우리 편이 졌다. 그렇게 고소하게 생각하겠죠. 뭐라고? 이렇게 한 명씩 다 죽여. 남은 건 봉기, 곽도, 신배. 봉간호. 미친놈이야 진짜. 전풍은 참수되었다. 내 금전장수 참수대. 금전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금전, 현금. 조조와의 싸움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조조와 다시 결전을 벌여 어떻게든 승리를 거둬야겠어요. 실제로 이때도 굉장히 원소가 유리했죠. 관대에서 그 반을 잃고 말았습니다. 싸우기 전부터 그거 해야겠냐? 사람 줄은 거 봐. 회의장에 사람 줄은 거 봐. 한 명은 투수돼서 잡혀서 죽고, 한 명은 그냥 근신하다가 원소가 죽이라고 해서 죽이고, 두 명은 붙잡혀서 배신하고, 한 명은 그 고자질하고 배신하고, 두 명은 얼굴 빨간 애한테 참수당하고. 그렇습니다. 싸움은 병사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단님 나오십니다. 또 줄 서요. 경마장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가 찍은 말 이제 응원하는 시간이에요. 원담님에게 아첨을 떨다니 이놈. 우리 주공께서 돌아가시면 원담님의 후견인인 곽도가 그 권력을 장악하게 되겠군. 그러나 아버지, 하북의 병사를 이 여양에 집결시켜 놨습니다. 병사수로는 아직 우리 군이 유리합니다. 크, 원상이 또 기주의 병사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내 허락도 없이 병사를 모았느냐? 형님에게 의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 병주랑 유주의 병사들도 모아왔나봐요. 나를 제쳐놓고 못 데리고 올다니. 원소랑 원수리랑 후계자 다툼하다가 원소 일가 반을 안 갈라섰으면 진짜 원가가 통일했어. 원소랑 원수는 원래 아예 다른 계열인데 그냥 뭐 합치고 말 게 없어요. 그냥 다른 파예요 그냥. 기다리라 원담. 상관없지 않느냐. 좋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원상이 마지였다면 원담도 능력 있는 형이니까 뭐 수궁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하필이면 능력 있는 원상이 셋째가 돼가지고 일이 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대로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원소가 슈스케만 했어도 해먹을 건데. 근데 이게 막 후계자는 무조건 장남 아니면은 능력 있는 애, 이게 두 가지 중에 역사적으로 장남에게 줘서 잘 된 적이 있고 능력 있는 장남이 아닌 다른 아들한테 줘서 잘 된 적이 있고 다 그런 거라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원소가 어리석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망했으니까 이제 좀 막 후세에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인물들을 관리를 안 한 거지 신하들을 그리고 아들들 관계를 잘 이렇게 안 한 거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실제로 이렇게 여기 나온 얘기대로 원상이 능력이 원단보다 출중하다면은 원상을 후계자로 찍고 걔한테 뭐를 좀 약간 몰아줬으면 괜찮았겠지 그리고 원소가 좀 오래 살았고 원상에게 물려줄 그 준비를 좀 오랫동안 가졌다면 원담도 적당히 포기하던가 애초에 먼저 이제 뭐 반란을 하던가 뭐 어쩌던가 이렇게 할 텐데 차근차근 권력 이양을 해줄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원소가 죽어버린 게 제가 봤을 때는 원가가 망한 최대의 그 이유예요. 죽으니까 갑자기 누가 후계자냐? 제대로 안 정해진 상황에서 그동안 나를 이뻐했다. 아니다. 나는 첫째다. 이래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지. 원소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원상에게 했으면 애들한테 야 너네들 잘 봐. 얘한테 물려줄 거야. 그리고 병권도 다 주고 조금씩 다 줘놨으면은 원다면 뭐 어떡해. 그런 거죠. 원담, 원이, 원상 출진 준비를 하라. 그리고 심지어 원담은 조조한테 붙어가지고 원상을 또 쳤잖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원상. 아직 뒤에 내가 있다. 생긴 거 봐. 아빠보다 더 늙어 보여. 조조의 목을 들고 오겠습니다. 언제까지 설발만 칠 셈이냐?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결과물. 부장님 같죠? 어이 담팀장.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결과물을. 어? 여기서는 아이템이 없네. 이번에야말로 가져오겠습니다. 저수는 양모에서 탈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나와 함께 이곳에 왔어도 전풍과 같이 죽을 운명이 같다. 말하는 거 봐.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면서 이걸 생각으로 안 하고 말했으면 얘도 목 잘렸겠지. 정해진 운명이라면 주공의 운명도 정해진 대로 멸망하겠군요. 이러면은 힘내십시오. 경주망 응원하고 있죠. 원담님 신배 봉기타에게 무시당할 수 없습니다.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원담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도리 아닙니까? 자기 경주마 나름대로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재능은 원상님이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대1로 다골빵 당하고 있어요. 그런 일로 옥신각신할 때가 아니다. 승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도록 하라. 회심이 최대 50%가 됐어요. 아, 나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오래 하네. 나 방송 이렇게 길게 할 생각 없었는데. 관도에서의 치욕은 잊어라. 조조가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유리한 건 우리 쪽이다. 여기서 이제 정욱의 신면 매복의 계. 그 유명하죠. 정욱은 이거 하나로 먹고 살죠. 신면 매복의 계. 정욱하면 그냥 신면 매복의 계예요.
이거 하나로 울고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도에서의 승리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 원소의 군세에 겁먹지 마라. 우리의 기세로 그들을 꺾을 수 있을 것이다. 출격하라. 좋습니다. 그들도 관도에서 피해를 입은 것인가? 아무래도 아직 도강하지 못한 군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조군을 각계 격파할 좋은 기회입니다. 원담님의 실력이라면 금세 조조의 본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방의 병력은 원상님이 모아온 병력이고 선봉이 조조의 본진을 함락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전부 원상님의 공이겠죠. 경주마 또 응원. 응원 시작. 그러면 곽도가 무슨 말입니까? 큰 공을 세웠다면 대장의 공이지 어찌하여 병사를 모집한 자의 공이라 하십니까? 곽도님은 병사 없이 원담님 혼자 적진에 나서 조조의 목을 벨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약이 심한 거 아닙니까?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제 막. 원상님의 병력은 모두 물리십시오. 이 와중에 물리래 또. 지금 한 말 무르게 엎깁니다. 이 상황에 병사 그러면 니네랑만 싸워봐 이러고 있어. 이크 시비는 봉기님이 봉기님이 먼저 걸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주공 누구 공인이 아니냐 하며 먼저 말을 꺼낸 건 곽도님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도 안 줘. 그나마 정상이지 신배죠. 기침에 피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조를 쓰러뜨기 전에는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구나. 예. 보시면 조조전에서 그 신나게 털었던 창정전투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거 포차로 잡아야 되는데. 지피지기 백전 불태 힘을 들이지 않겠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힘을 들이지. 계산. 야, 먼저 갑니다. 승리할 것이다. 좋은 반역이군. 명령 대기 중. 계산은. 계산은. 화살 하나면 충분하지. 내가 앞장서겠소. 자, 힘을 드리지.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좋은 괴담군요. 아씨, 화장 안 죽네. 명령 대기 중. 촉 스토리도요? 네, 유비전 있어요. 되게 길어요. 유비전은 조조전만큼 길어요. 좋은 궤도로군요. 좋은 궤도로군요. 조자룡전도 있고. 계산은 그렇습니다. 자, 힘을 드리지요. 목표는 잘하셨나요? 아씨. 전화까지 앞으로 이래.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잘못했다. 목표는 정하셨나요? 전장에서 두분 제가 지원하지요. 제가 지원하지요. 내 허수아비들 부시면 안 되니까. 내 허수아비들 못 가게.
아, 진짜 신나. 아, 계산은 끝났습니다. 자, 침착하게. 자, 힘을 드리지. 좋은 궤도로군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네, 목표는 정하셨나요? 10턴 지나서 나올까 봐 무서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밟으면? 어우씨 깜짝이야.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자, 힘을 드리지. 목표는 정하셨나요? 그렇지! 친구끼리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협동전 뭐 이런 거 있나 보다. 정하셨나요? 자, 힘을 들 좋은 궤도로군.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계산은 끝났습니다. 오, 45. 네, 목표는 정하셨나요? 아씨. 네, 목표는 정하셨나요? 아, 회복했어요. 자, 힘을 드리지.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계산은 끝났습니다. 됐어, 잡았어.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한 단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원하지요. 하나 둘 셋 넷 이어가야겠네. 좋은 궤도로군요. 됐어. 이제 선택지 있겠죠? 선택지 있겠죠? 전이 죽는데 살릴 수 있어요. 정중덕. 우 됐다 선택지 나왔다. 아버지. 그러네. 아까 하나 차이였네. 막사 바로 뒤에 있었거든 내가. 원소가. 아. 천재 1호의 기회를 다시 오지 않는. 이거 공략 쓰신 분 존경합니다. 어쩐지 피가 안 들어 있더라. 자, 힘을 드리지. 야, 먼저 갑니다. 내가 앞장서겠소. 어디로 갈까이? 아야, 너. 장치 준비. 와이. 보병. 오. 이 계략 어떨까? 지피지기 백전불태. 헛! 이지 않겠소. 샷! 좋은 반역이군. 옆구리를 화살 하나면 충분하지.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됐어. 메시아는 매우 넓지. 장각 행로잼? 아까 장각하다가 붙었어요. 장각을 제가 방송 안 킬 때 공도랑 관해를 좀 키워놓을게요. 한 40까지 키워놓으면 되겠죠? 1차 전직은 뭐 돈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니까. 장만성? 정원지 키워야 돼요? 장만성하고 정원지는 근데 장만성 정원지는 20렙 키웠는데 관해가 1스테이지에서 강제 출전이라 곰 잡을 때 같이 잡아야 돼. 죽음이란 이런 것인가. 자, 이거 먹습니다. 계산은 끝났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와, 왜 이거 왜 없어? 아, 금책이네. 계산은 끝났습니다. 자, 힘을 드리지요. 요주? 목표는 정하셨나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경험치 먹을 거 없나? 다 퇴각했네. 관해 이런 애들. 관해랑 공도만 키우면 된다고 했던데. 그 조조전 온라인 갤러리에서 공도 40렙까지 키우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아, 태사 짜증나서 쓰니까 그래서 키우라고 했나 보다. 헉. 나는 조조를 이길 수 없는 것인가? 야, 드디어 깼다. 아, 3인장. 원소의 죽음. 조금만 힘내십시오, 죽음. 업에 도착하면 쾌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가슴에 불을 지른 자는 조조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다리도 움직이지 않는다. 업에 가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공! 나의 우산은 원. 천하를 주공께 바치고 싶었다. 천하 통일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던 사나이 원소는 죽었다. 창정 조조군 진영. 원소가 황하 강변에서 급사했습니다. 뭐라고? 곽도야. 아, 곽가야. 놀라지 마라. 다음엔 네 차례다. 맹덕 잘 됐군. 드디어 원소가 목숨을 거두었다. 원양, 원소는 지금은 적이지만 한때는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다. 디귿디귿 이 시간에 아유, 방송 감사합니다. 중이라니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원소전을 뿌리 뽑을 줄은 몰랐어요. 오늘 반절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한 스테이지 한 스테이지가. 원소는 나보다 항상 앞서갔지. 나는 그를 부러워하면서 그를 쫓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나를 보며 원소는 안달이 났을 것이다. 항상 뒤에서 쫓아오던 내가 갑자기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원소와의 기억도 이제 추억이 되는 것인가? 원가의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상을 치를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지. 나 또한 너의 넋을 기르겠다.
너와의 추억은 영원히 기억하지. 잘 가라, 본초. 아, 땡초 치킨 먹고 싶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신다니 이제 어찌한단 말인가. 조조는 조의를 피하고 일단 허도로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공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후사에 대한 유언 말인가? 저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나의 후사는 원상이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주군께서는 생전에 원상님을 좋아하셨습니다. 신배는 그나마 정상인 줄 알았는데 이지를 하고 있어요. 또 난 똑똑히 들었어. 아버님께서 말을 끝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상님. 장자라는 이유로 원담님에게서 주공이 뒤를 잇는다면 원상님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제거되겠죠. 안 그래도 원담이 원상을 껄끄럽게 생각하는데 원상을 중심으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모이기가 쉽기 때문에 구심점을 제거해버리겠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후계자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보통 원담님이 돌아올 것입니다. 저희 셋이 전부고요. 저희끼리 입을 맞추고 유언을 조작한다면 주공의 뒤로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를 모욕할 셈인가? 꺼리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니네들도 줄을 탔으니까 원담이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한 배를 탔다 이거죠. 아버지 돌아오셨습니까, 형님?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라, 원상.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하북의 지배자가 되어 조초의 목을 베고 말겠다. 지들끼리 왜.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주공의 유언에 따라 원상님께서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하시면 안됩니다. 원상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띠용. 원상님께서 하북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신배 봉기가 아주 그냥 영혼의 듀오가 됐네요. 장자인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원이도 아니고 원상이 후계자라고? 입이 뚫려있다면 어서 말을 해봐라. 원상. 내가 원담이라도 납득하기 힘들죠. 갑자기 셋째를 입버하긴 했지만 증거가 없어. 뭐 유언장도 없고 뭣도 없어. 근데 그냥 원상이래. 다짜고짜 원상 측에서 원상 측에서 하는 말이 원상이 후계자로 뽑혔대. 이러면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원희 쪽에서 원상이라고 하면은 뭐 조금은 믿겠는데 이러면은 믿을 수가 없죠. 어서 내가 하북의 지배자라고 말씀하십시오. 원상이 아니라고 하면 얘네는 진짜 완전 그냥 무조건 죽는 거죠.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기에 저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생전에 주공께서 원상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귀를 막으십시오, 원담님. 저는 간신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귀를 막으십시오. 이건 주공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어. 죽은 사람은 그냥 이런 그 도구에 불과해요. 이제 원소는 이제 자기 방패용으로 쓰는 이제 형국이죠. 너의 명령을 따르라고? 그럴 순 없어. 나 혼자 조조를 쓰러뜨릴 것이다. 청주로 가자. 예. 이렇게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지배자가 될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유주에서 병력을 모아오겠다. 어찌됐든 우리는 다시 조조와 싸워야 할 테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죠.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대한 일을 하는 것도
인간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각 인간이야. 각자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문제가 제일 첫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각자 이거를 뭐 소인배라고 하거나 뭐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충분히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신배의 입장에서, 봉기의 입장에서 우리는 먼 훗날 사람이니까 얘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는데 이해는 되죠. 이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애초에 형제 간의 사이가 매끄럽지 않았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 했고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줄을 대야 했고 줄을 댄 쪽이 막 어리버리타니까 조바심 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제거되게 되는 길이 되는 거죠. 가깝게 보면은 원담이 돼서 자기가 제거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쳐서 내분을 일으켰더니 결국은 그것조차도 자기를 목죄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지략가 뭐 똑똑쟁이들인데 이러니 일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이게 뭐 씁쓸한 거지 뭐. 그리고 씁쓸한 제 3자의 입장에서 봤으니까 이제 그냥 씁쓸하고 끝난 거지.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여서 봐. 열받지. 이제는 주공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히히히 히히히 물려받았네. 허유 없으니까 봉기가 히히히 물려받았네. 이 선택이 바로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아버지 응답해 주십시오. 저작권 가져갔네. 허유가 어떻게 됐다는 거는 안 나왔네. 그 연희에서는 이제 허주한테 죽잖아. 그것도 나와줬으면 했는데 허유가 좀 비중이 있으니까 원소전에서 조조의 하북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다. 분열된 원간은 조조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으니 먼저 원담부터 따이고 원담이 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두 형제가 이민족 있는 데까지 물러나서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버티다가 제거될 거예요. 곽가가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소가 이제 이민족하고도 좀 어느 정도 좀 사이가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조는 하북을 평정한다. 종료. 원가 형제는 원담이 먼저 잡혀요. 그리고 조조하고 이제 좀 결탁을 하다가 원상 원인은 끝까지 계속 도망도망 가다가 결국은 제거됩니다. 네, 원담은 조홍이 베고 그래서 명대사였죠. 원담의 목을 베었다. 이렇게 되네요.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어저께 기주 그 개교전투까지 했고 오늘 6게임을 돌렸는데 좀 약간 씁쓸하고 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선택지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뒤집지 못하고 그냥 말아먹었다 뭐 요정도 보실 수 있겠네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원소전만큼은 좀 길게 뽑을 수도 있지 않았나. 유비전처럼 좀 기대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뭐 문추나 안량 살리기 장합하고 고람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전풍 저수 뭐 선택해가지고
데려가기. 그래서 전풍의 말을 들으면은 뭐 곽도나 봉기가 들어가게 된다거나. 그래서 전풍이나 저수가 뭐 원담 원상파 뭐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가상 시나리오가 있었으면 했는데 너무 씁쓸하게 그냥 이렇게 선택지 없이 그냥 가버리게 됐네요. 뭐 예를 들면 뭐 조조를 뭐 붙잡았어. 근데 친구잖아. 그래서 이제 영혼의 듀오처럼 이제 원소 조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빛은 원소, 어둠은 조조 해가지고 조조는 다른 곳으로 계속 원정 돌고 원소는 중심에서 본대를 이끌면서 좀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시나리오 거리가 꽤 있을 텐데 좀 아쉬운 캐릭터죠. 예, 삼국지 연의에서 되게 뭔가 보여줄 것 같은 포스를 풍기면서도 결국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좀 약간 많이 아쉽고 그래서 좀 약간 정감 아닌 정감이 들고 그렇죠. 되게 뭔가 할 것 같은데 뭐 되게 세다고는 하는데 뭐 보여준 게 없어. 제대로 이긴 게 한 판이 없어 거의. 뭐 물론 소설을 보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막 뭐 정란인가 뭐 투석기인가 써가지고 조조 막 되게 막 골탕 먹이고 뭐 그래요. 막 높은 곳에서 막 해가지고 조조 막 굉장히 괴롭게 하고 막 그럼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막 땅굴 파고 막 난리나. 근데 그런 소소한 거 말고 좀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막 그런 모습이 한두 개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설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조터지다가 그냥 끝나버리니까 계속 아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좀 사람들도 무능의 아이콘 원소 이렇게 하니까 우유부단의 대명사 뭐 무능함의 아이콘 뭐 내분 뭐 작은 그릇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묘사하잖아요. 원소도 사실은 이제 뭐 불리했던 공손찬 전투나 그런 거를 이제 승리로 이끈 뭐 이를테면 지도자인데 리더인데 그쵸.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아무튼 재밌게 했고요. 다음에 하게 될 거는 다음은 조운전 갈 수도 있고 조운전 아니면은 하우연전으로 가야 되는데 하우연전 가려면 조조전 깨야 되고 하우연 태사자로 빠질까요? 조운전 안 걸려요? 구대기요? 그러면 조조를 제가 따로 빨리 깰게요. 깨고 하우연 태사자로 빠지죠.